네, 코로나19 여파로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배달 음식 주문량도 크게 늘었습니다. 자영업자들은 주문량이 많아진 걸 반기면서도 늘어나는 광고료나 수수료에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. 강원도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배달 앱 자체 개발에 나섰습니다.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. 도내 한 음식점입니다. 홀 장사가 매출의 90% 이상을 차지했었는데 코로나19 이후 배달 주문 비율이 더 커졌습니다. 수년째 요식업을 해왔지만 대세를 따라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. 비대면 주문량이 많다 보니 그만큼 광고도 부지런히 해야 하고 배달원도 더 필요한데 여러모로 부담입니다. 평균적으로 음식점이 해주는 게 10%고요. 또 배달로 나가는 비용, 퀵에 나가는 비용이 10% 정도가 나갑니다. 결국은 20%가 빠지고 나면 음식점이 남는 게 없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. 강원도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. 강원도는 지난 3월부터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 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. 이 업체는 이후 이른바 강원도형 배달 앱을 직접 개발해 운영하게 됩니다.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, 입점 수수료를 없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최우선 목표입니다. 또 지역 화폐인 강원 상품권과도 연동해 소비자들이 최대 10%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. 타 시도에 벤치마킹이 현재 진행되는 사항들 제가 벤치마킹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강원도 특성에 맞는 그런 배달 앱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. 강원도는 우선 내년 1월에 앱을 출시해 속초와 정선에서 시범 운영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추가로 운영할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.